안녕하세요. 기필코 스트링머신 사용하시는 그런 유저 회원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저기 개인 연락처를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절대 뭐숨 넘어갈 정도로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그런 상황의 긴급함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개인 연락하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뭐 스트링머신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은 테니스면 기필코의 테니스 연구소 카페가 있죠.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입하셔가지고 AS 관련이면 AS 관련 문의 또는 접수창이 따로 있습니다. 게시창이. 거기에 이용하셔가지고 뭐 영상이나 사진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댓글이라든지 필요하면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스트링 작업에 관한 노하우에 관해서 뭐 궁금증이 있다거나 이러실 것 같으면 그 스트링거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또 창을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또는 다른 선배분들에게 배우고 싶은 그런 내용을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글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또는 선배분들이 바로바로 댓글을 다 달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카페에서는 근데 이런 것도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내도록 이제 개인 연락 좀 하지 마라. 개인 연락 좀 하지 마라. 미칠 것 같다. 카페를 이용해 달라. 카페를 이용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유튜브 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올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기필코 스트링 머신을 구입하신 회원님들이 이런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시면서 보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제 기필코에게 연락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도 나중에 어떤 고장이 발생하거나 또는 클리닝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되도록이면 이렇게 카페를 이용해 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꼭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여담으로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출시했던 GSW 시스템에 관한 그런 영상을 쭉다 내리기도 했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게 과도기인지 아니면 제가 이제 그릇이 요것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고객 응대의 한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지금 고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이제 9시 전부터 그러니까 오전 9시 전부터죠. 카톡이 막 옵니다. 그런 분들의 카톡은 꽤나 길고 또는 짧은 문장을 여러 번 보냅니다. 자, 그 뜻이 뭐냐면 제가 일상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막 장갑 끼고 이게 왜 이런 장갑을 쓰냐면 이게 작업하면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요게 터치가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정말로 위험한 공구를 만지고 제가 사는 게 진짜 멋있게 막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진짜 처절하게 작업을 합니다. 오늘도 손가락 잘릴 수 있겠지. 오늘도 실명할 수 있겠지. 오늘도 나는 화재가 나가지고 절단 날수 있겠지. 가게가 그렇게 위태롭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야 될 그런 상품들이나 AS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신경이 이제 곤두서 있거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전 9시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카톡이 계속 오죠. 근데 그런 카톡이 뭐 10시 전까지만 해도 3명 회원에게서 대부분 다 이렇게 긴박하지 않습니다. 긴박하지 않는데 그냥 썰이 길죠. 아, 뭐 영상 잘 보고 있다. 너에 대한 호감, 저에 대한 호감을 막 표현하시면서 이만큼 적어오세요. 그러면 저는 죄송하지만 너무 화가 치밀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냥 카페에서 이렇게 글 적고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썰을 길게 동영상 보내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제가 카페를 이용 좀 부탁해 달라 그러면, 카페 이용해서 좀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 연락은 좀 자중 부탁드리고, 제가 일상 그 작업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개인 연락 다 받다 보면, 누락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안내를 한번 드리거든요? 그러면 카페를 이용하면 좋은데, 거기서 또 사연을 계속 적어요. 아, 제가 뭐 카페, 하는 게뭐 불편하고, 아 제가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뭐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AS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는 만큼 이제 유저 회원님들이 그 어떤 제가 제시하는 그 방식을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번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안 한다거나,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그렇게 힘드실까요? 이렇게 이용하며, 이렇게 이제 또 대답을 드리다 보면, 또 엄청 불쾌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 나는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너 말하는 꼬라지가 얘밖에 안 되냐? 너는 고객 응대가 어쩌니저쩌니 그렇게 해갖고, 또, A4용지 3장에서 5장 정도의 인생을 가르치는, 뭐, 저보다 나이 어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이거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판매할 때 꼭 필요하거나 이럴 때 이제 한번 연락처를 안내를 드리죠. 이게 안 드리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너무나 급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게 이제 회원님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상에서 이렇게 다 곱게 곱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 이 사람 항상 상냥할 거야. 이런 착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격 파탄자예요,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 사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다 또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문자가 오늘만 하더라도 6통이 오는 거예요, 오전에 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카페를 이용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실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그분은 어떻겠어요? 그분도 승질 나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화를 못 내시겠죠. 왜? 아, 내가 험한 말 했다가 AS 안 해준다 하고 이러면 어쩌지? 그래갖고 말을 못하고. 근데 저도 화를 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참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뿐이겠어요? 문자가 전화 계속 시도하고, 왜 꼭 전화를 하셔야 되냐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말을 꼭 듣고 싶대. 아니, 그 말을 설명하는 거를 그냥 카페에다 좀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주문 신청 나네. 이미 포장 다 해서 보내실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제가 받아보면 다 알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는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뻘쭘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 직원 좀 둬라. 너 규모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만약에 직원이 전화를 받았어. 그러면 그렇게 저한테 지적하고 직원 둬라 뭐 어쩌니저쩌니 또 이렇게 써 내려가는 분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자, 직원이 전화를 받았어. 그러면 기필코님 있습니까? 기필코님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제가 손을 봐야 되고, 제 직원이 뭐 고쳤다면 여러분들 안심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할 때는 구입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면 이런 거는 전화를 받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팔 때는 그렇게 한번 해드리는데, 사고 나서 그 좋았던 감정으로 잘 받았다고 또 카톡 보내오시고, 또 받자 말자 막 클램프 안 잠긴다고, 그거 너무 기초적인 건데, 그래갖고 또 막 지워. 지우고 나서, 그래, 제가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좀 연락하지 마시고 이러면 또 막 이 거짓말을 하시죠. 아, 그냥 너무 잘 받아서 인사드리려고 카톡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락들이 그분들은 단 한 분이에요. 와, 내가 니한테 딱 한 분 연락했는데 니가 이렇게까지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분이 하루에 저는 수십 명이죠. 수십 명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도 그랬지만 이제 다른 브랜드 머신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도 하답다 보니까 답답해 미칠 것 같으니까 전화해가지고 구구절절 사정하죠. 전화 안 받으면 다른 전화번호로 또 하고 뭐 또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면 막 이제 뭐 싸가지 없다고 이렇게 고객 응대. 그건 내 고객도 아니잖아. 그런 연락에 사무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녁 할 것도 없이 계속 이런 연락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일하려 하면 카톡 오고 전화 오고 전화도 뭐 그래요. 그래갖고 조금 이거 카페 이용해 달라 하면 또 그 핑계를 대요. 왜 카페 이용을 하기 싫은지. 뭐 어쩌니 아, 그래, 카페 이용 좀 해달라고 뭘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카페에 글 적어놨다고 당장 확인해달라고, 카페에 글로 남겨놨으니까 확인해가지고 빨리 답글 달라고 이렇게 또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전화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서로가 너무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제가 상냥하게 이렇게 응대해드리기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제가 AS 진짜 철저하게 잘해드리잖아요. 예, 그리고 뭐 클리닝이라든지 점검 같은 거 필요하시면 그냥 떼서 보내시면서 주문 신청란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기어이 뭐 이렇게 또 전화해 가지고 또 이야기, 썰이 길어요. 여러분들 사연 제가 그거 다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좀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AS를 안 해 드린 게 아니잖아요. AS를 더 해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다 확보하려면, 제 혼자 몸으로 다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카페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착착착착착 다 해드릴 수 있는데, 기어이 전화를 하셔야 되고, 전화 한 번 안 받으면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여섯 번씩 이렇게 하루에 전화를 시도하시고, 그렇게 안 되면 문자 보내시고, 안 되면 카톡도 이렇게 막 보내시고, 그래서 내가 좀 이용해 달라 하면 네가 예전에 팔아먹을 때는 이렇게 상냥하게 대답해 주더니만 지금은 내가 이러려고 네한테 샀냐고,
또 그렇게 인생을 가르쳐 주시려고 A4 용지 한 3장에서 5장 정도 잔소리를 길게 이제 폭탄을 보내오시죠. 그럼 제가 이제 차단을 걸겠죠. 어쩔 수 없이. 예. 네, 그런 일들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너무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이제 점심도 못 먹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그런 연락이라든지 그런 카톡이라든지 그게 계속 와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민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제 운영해 갈 수 있을까? 내가 이게 한계 같은데, 뭐 하여튼 여기서 또 고민을 좀 더 해보고,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못 버티는 상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영상으로 부탁하는 그런 영상을 한 편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올리게 되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카페 이용해 주시면 제가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쉬면서 한숨 쉬면서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답글 드리고 필요하면 제가 전화를 바로 드리고 그런 건 아실 거예요. 주말이라도 일요일이라도 저녁이라도 이게 킹크받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드리기가 너무 무서운 이유가 그렇게 제가 전화를 드리게 되면 집에서 전화할 거 아닙니까? 휴대폰으로. 그러면 그거 저장해 놔놓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자정이든 자기 새벽 3시 반에 출발한다, 저기 출근한다고 카톡 보내고,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폰을 제가 딴 데 두고 잠을 잔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10수통씩 와있고 이러면 이 감정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 호감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 호감으로 막 이렇게 사연도 길고 이렇게 하는 건 저를 좀 힘들게 하는 거니까 제가 AS라든지 관리는 어차피 이렇게 철저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은 카페를 계속 이용해가지고 좀 절차대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신속하니까 굳이 이렇게 전화 받는다고 이렇게 막 스토커처럼 막 뭐 열몇 통씩 계속 누르고 문자 계속 보내고 막 카톡 계속 보내면서 나는 꼭 너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놓고 또 전화하고 아, 너 주소 좀 가르쳐줘. 주소는 카페도 있고 다 안내돼 있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보냈으니까 확인차 입금 확인됐니 계속 또 전화하고 이러면 제가 많이 힘듭니다. 업무 처리하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가격에 여러분들이 스트링 머신을 사용할 수 있고 관리를 받으실 수 있고 이 가격에 AS가 되고 클리닝이 되는 건 제 혼자 몸으로 효율적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직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선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제가 몸이 안 되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업무량을 더 늘리지 않는 선에서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맞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 절차만 좀 따라주시면 계속해서 이런 좋은 그런 서비스 계속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